No, I saw you stop. I saw you like stopping. 여기 계곡이네. 저희는 지금 아침에 게틀린버그라는 작은 동네에 왔어요. 저희가 묵고 있는 곳은 피전 폴즈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오면은 게틀린버그라는 이 산속에 자리 잡은 약간 마을 그런 느낌인 동네가 있는데, 여기도 관광객 위주의 그런 관광 휴양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 피전 폴즈보다 더 일찍 생겨서 더 처음부터 인기가 많아진 그런 동네예요. 이거 리프트 오는 거 보면서 별로 높지 않은데 굳이 리프트를 타야 되나 하고서 이쪽을 봤더니 짜잔 산에 와,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스틱 케이크? Thin sticks. It's called thin sticks. Thin. You gotta pay for it. 와, 이거는 시의 사탕 가게야. 이거 좀 말할까? 이거는 이게 소다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콜라를 소다라고 하잖아. 대단한 곳인데 이렇게 약간 기념품 가게 같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나씩 집어가지고 계산할 때 이런 거 하나 둘씩 추가하기가 너무너무 쉽게 잘 만들어놨어. 이런 상술 같은 이라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할로윈 섹션도 있네. 여기는 그냥 1년 내내 이런 게 다 있구나. 1750년에 체로키 인디언들이 살던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래요. 미국에서 성공했다 치는 컨트리 가수라면,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트리 가수라면 여기에서 공연을 해봐야 될 정도로 유명한, 여기 마치 성지예요, 성지. 컨트리 팬들에게는 성지 순례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유명하고 유서 깊은 공연장이래요.
이번에 저희가 그 미국 남부 로드트립 하면서 방문하는 지역이 뭐 피전 폴즈도 그렇고 게틀린버그 그 다음에 나시빌 맨피스 뭐 뉴올리언스 이런 지역이 정말로 그 미국의 음악 특히 컨트리 음악 블루그라스 뭐 재즈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고 팬이라면은 훨씬 더 그 재미가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희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유명한 곳을 명소를 방문을 하긴 하지만 뭐 저 같은 거는 뭐 아는 게 돌리 파튼 뿐이니 돌리 파튼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것 뿐이니 훨씬 더 팬이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편의 설명에만 의존해가지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런 마치 그 K-pop 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 명소 돌아다니고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뭐 음반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 이런데 가면서 막 그런 거 성지순례 하듯이 그런 지금 그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여기는 들어왔는데 바로 식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주문을 먼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소스를 위에다 뿌려서 젖은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드라이한 상태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바베큐 소스를 찍어 먹는 거. 먹어볼게요. The skin is called the bark. 너무 맛있다. 나는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기는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지금 뮤직시티 내쉬빌의 가장 유명한 거리인 브로드웨이에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라이브 공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 브로드웨이라는 거리가 쭉 이어져 있고 거기에 바가 엄청나게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라이브 공연이 항시 열리고 거기에서 이 컨트리 뮤직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발굴되고 하는 곳이래요. 와 멋있다. 와. 우리 민.
오케이 안녕. Yes, look at this.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But even down there. That, those things, right? 어. 손가락도. 안녕.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이게 본질은 주유소인데 지금 주유구가 한 여기도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유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유소 옆에 작은 편의점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편의점의 수준이 아니고 물론 구글 지도에 보면은 컴피니언 스토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편의점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매장이 얼마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휴게소에 그냥 휴게소에 작은 그런 독립된 그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무슨 뭐 폴리스 섭취 들어와 있고 뭐 회오리 감자지 그다음에 뭐 카세트 테이프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는 게 그 휴게소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거는 이 버킷은 그냥 버킷스 단일 매장이 엄청 큰 규모로 있어요. 이게 다 매장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파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버킷의 제품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완전히 기념품처럼 이 섹션이 엄청 큰데 아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애들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물론 버킷 제품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봐. 스타벅스의 그 스테이시나 시티 네임이 있듯이 여기도 아마도 다른 주에 가면은 다른 버킷이 있겠지? 이런 수영복 입으면 진짜 완전히 스타 될 것 같아. 와. 귀여운 건 엄청 많은데 막상 딱히 막 살만한 건 눈에 딱 안 띄는 그런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데? 뭐 살아야 되는데? 페이머스 저키. 와 종류 엄청 많다. 여기서 이렇게 직접 저키를 많이 살 수도 있어.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 푸드 섹션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또 유명한 게 이렇게 뭐지 브리스킷, 그다음 소세지, 풀포크 이런 거를 샌드위치를 팔아요. 만약에 이 병에 사가지고 먹으면 다시 공짜 리필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와 음료수 좀 봐. 이거 뭐야? 티, 그다음에 커피. 와. 그리고 이렇게 다른 편의점처럼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팔고 있지만 버킷스만의 자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키 못지않게 거미베어. 와 베어도 있고 거미 버터플라이도 있어. 거미 워름스, 거미 링스. 와 커튼 캔디. 커튼 캔디 수박맛 커튼 캔디도 있어. 와 이런 건 너무 좋겠다. 파티 트레이. 스몰 원? 응? 와, 네가 좋아하는 사워. 와 버킷 난리 났네. 이거는 이 정도면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식품 F&B 기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가 화장실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상상하기 어렵다. 그 단일 브랜드로 된 고속도로 휴게소 체인? 이 정도의 규모로 진짜 있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미국 이 남부 쪽에 오면 한 번쯤 들러서 구경할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